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싫잖아요. 모르면 두렵잖아요. 뭔가 빨리 확실해졌으면 좋겠잖아요. 뭔가 명확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미래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잖아요. 내 자식이 학교 붙을지 떨어질지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진급이 될지 안 될지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내가 병이 날지 안 날지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뭔가 뭐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정적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확실할 수가 없죠. 세상은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장사로 하는 점을 보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무서운 게 있는 줄 알아요. 괴물이 있고 악마가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모르니까 막연하게 미래에 내가 병 걸리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쩌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온갖 나쁜 생각들, 왜 그게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모르니까. 알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뇌과학에서 뇌는 한95% 이상?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괴롭거든요. 생각이 저절로 괴로움을 만들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일어나는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보고, 첫째 볼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고 나서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틈이 좀 있어요. 나중에 틈이 없이 하나가 되겠지만, 보고 나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아, 이게 생각이구나. 왔다 가는, 저 구름이 왔다 가듯이 생각은 왔다 가는 구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진짜 같거든요? TV에서 뭐, 무슨 암으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해서 갑자기 괴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일어날 때, 진짜 같잖아요.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진짜 같은 생각이 들면 막 두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 구름이구나. 먹구름이 하나 흘러가고 있구나. 이건, 먹구름은 내게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잖아요. 저기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먹구름은. 내게 아니에요. 내 거로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 잘못하면 내가 생각에도 끌려갈 뻔했네.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사라져요, 보면. 보면 끌려가지 않아요. 아, 이게 허망한 건데, 구름 같은 거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피식 웃어주고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되시는 분들, 이걸 생판 아무것도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이 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막 이거 하느라고 막 싸워요. 어떤 뭐 윗바사나 한다고 막 알아차린다 안 없어지나 하고 막 싸우는데, 이게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저절로 보게 되고, 보고 나면 그냥 가볍게 사라져요. 신기하게 가볍게 사라져요,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멀쩡한 사람은 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좀 심한 사람은 그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계속 강박적으로 계속 덩치를 키우면서 반복적으로 반복되면서 강박장애가 일어나요. 세상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이 직업에서 성공 못할 것 같아. 결국엔 나는 실패할 거야. 이걸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 강박장애로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엊그제 말씀드렸나요? 그 대학생이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여기서 제대로 취직도 못할 것 같고 성공도 못할 것 같고 그 생각에 빠지면 있는 그대로가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그 생각을 믿게 돼요. 그 생각이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혼란이 빠져서, 거기 이름을 붙이고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어둠 속에 뭔가 무서운 게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어둠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라는 본질만 있고, 그 어둠은, 그 모름은, 나를 돕기 위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확실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확실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불확실한 이대로 문제가 없어요. 뭔가 확정적이지 않은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확정될 수가 없잖아요. 확정하는 게 문제거든요. 확정되지 않는 걸 확정하려고 내 생각이 확정 지은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는 몇 살까지는 건강히 살 거야. 저기 생각이지. 그 생각을 믿으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혼돈이 아름다운 거예요. 혼돈이 원래 삶의 진실이에요. 근데 혼돈이라는 신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눈, 코, 입을 빵꾸를 뚫어버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신이. 혼돈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두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게 진실이고 알 수 없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왜? 중중무진 연기를 어떻게 알아요? AI 컴퓨터를 수억만 대를 갖다 돌려도 우리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뭐 사람이 하는 뭐 단순 계산 같은 거는 겁나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바둑도 할 수 있겠죠. AI가. 근데 연기법에 대해서는 결코 모를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컴퓨터가 나타나도. 여러분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AI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절대 못 맞춘다는 걸 알잖아요. 못 맞춰요. 중중무진 연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진실이에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재행무상이고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때 당시 지금은 업이 이렇게 될 건데 그 사이에 달라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에서도 그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불확정성의 원리 이러잖아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뭐냐면요. 우린 이렇게 이걸 보고 있으면 다 같이 하나를 똑같은 거 하나를 봤다고 느끼잖아요. 우린 모두 다 이걸 다 같이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 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이 죽비를 보고 악마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 싫어하는 사람은? 이걸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이게 악마 사탄의 도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은 또 좋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 그러면서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만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뭐라 했냐면 얘에게 실제 영향을 미친다. 내 마음의 태도가 얘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정하다. 즉 나는 얘를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실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 의도를 가지고 바라볼 때만 거기에 딱 알갱이처럼 거기서 확인된다는 거죠. 내가 보지 않을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파동의 상태였다가 볼 때 알갱이로 굳어진다는 거죠. 입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겠죠. 그럼 다른 곳에 나타나기를 의도하면서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물리학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게 하나에 고정된 걸 우리 모두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얼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확정적인 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확정적인 것 같지만 내가 거기에 다가가거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얘는 바로 달라질 거니까.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예요. 확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이에 또 나빠질지 더 좋아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기법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고 막 했어도 지금 내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르게 펼쳐진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업이 달라진다니까요. 과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업보 할 때 보라는 말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이에요. 업보. 업보를 받는다. 나쁜 짓 했으니까 난 죽어도 똑같은 업보를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익어간다. 제가 소금물의 비유를 들려드린 것처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다르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쁜 업을 줬는데 좋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게도 받을 수 있고 그게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쟁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예를 들어 긍정적이고 밝고 아주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눈부시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실제 아름답고 눈부신 세계가 그 사람에게는 실제 연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불평불만에 가득하고 세상이 막 부정적인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연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재수가 없으려니까요. 뭘 해도 안 돼요.